이번에는 불효슈 분할부터 시작해서 성형 패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래떡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40g씩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슈는요, 몸통이 32g, 머리가 8g이죠. 먼저 전체 몸통과 머리인 총량 40g을 먼저 분할을 해서 둥글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개에서 머리 8g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뭐 이렇게 다르게 하면 좋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뭐 32g 따로 하고 8g 따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전체 개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고개에서 그 머리 부분을 균일하게 떼어내려면 전체 40g을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지금 40g씩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40g씩 분할한 전체 반죽을 둥글리게 해서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자, 40g의 분할 둥글리기가 끝나면 이제 8g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g을 나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부피감으로 둥글려서 8g과 32g을 나눠 보이겠습니다. 자, 8g 분할해서 둥글려서 재보고 다시 둥글리게 한 다음에 놓고 몸통 32g을 둥글려서 놓겠습니다. 몸통과 머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반죽들을 분할 둥글리기 하고 난 후에요, 먼저 몸통 부분을 재둥글리기 해서 불효슈 틀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와 몸통으로 나눈 반죽 중에서 몸통 부분을 둥글리기 해서 불효슈 틀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통 부분이 다 채워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머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둥글리기 한 다음에 이음매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불효슈 반죽 몸통 윗부분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고 그 위에다가 얹어서 집게손가락, 양손의 집게손가락 혹은 한쪽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수평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발효되면서 머리가 쏠리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머리를 재둥글리게 한 다음에 이음매 부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고 반죽 윗문을 윗부분을 톡톡 쳐줘서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은 후에 뾰족한 부분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양손가락의 집게손가락이나 혹은 한쪽 집게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윗부분의 수평을 맞춰줍니다. 자, 한번 보시죠.